풍요롭다는 뜻을 지닌 황금 개띠의 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서울 시내 각종 문화축제들도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은 1월 1일 특별 운영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이어지는 남산골 겨울나기를 개장했습니다. 선조들의 겨울 생활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아이들이 즐기는 전통놀이부터 어른들이 맛보는 주전부리 코너까지 다양합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눈도 오면 그 위에 썰매 타면 기분 좋잖아요. 달릴 때 스릴도 있고. 새해를 맞은 남산골 한옥마을은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얼음썰매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시민들은 옹기종기 모여앉아 허기를 채우고 다음 해 정월대보름에 태워질 달집 앞에서 새해 소원을 빌어보기도 합니다. 국내 대표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은 새해를 맞아 두 가지 느낌의 신년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이틀간은 신년 국악 한마당이, 19일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무대가 막을 올립니다. 저희가 또 새해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로 해서 신년음악회를 두 가지 장르로 준비했습니다. 사물놀이와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신년음악회를 준비되어 있고요. 오페라 명가곡들을 이제 많이 연주해서 보여줄 거고요. 이 밖에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의 통일테마 전시는 오는 2월까지, 북서울미술관의 소리테마 어린이 전시는 오는 2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TBS 박가현입니다.